어디서? 호프집에서요. 집 앞에 가서 전화하니까 할머니께서 받으시더라고요. 휴대폰 놔둔 채 호프집에 갔다고요. 전 그래서 뭐 장인어른이랑 갔나 보다 했죠. 근데 호프집에 가보니까요. 장인어른, 지혜, 그 오방된지 뭔지 그 녀석 친구, 호프집 여사 그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들어가도 모르고 그냥 깔깔깔깔 호호호. 그래서 그냥 왔어? 그냥 왔죠. 가지 마시지 그랬어. 제가 왜요? 뭐하러요?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.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복해 죽겠다는 분위기고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던데요 뭐. 그럼 당분간 지혜를 만나지 마라. 너 이렇게 기분이 나빠했는데 지금 당장 만나봤자 감정은 악화될 거고 또 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니? 그러니까 한 사나흘 시간을 두고 네 기분도 가라앉히고 그럼 지혜도 뭔가 생각되는 게 있겠지. 그럼 그때 만나라. 응? 글쎄요. 많이 드세요. 아, 점심 먹는 거야? 왜 나오셨어요? 우리 이거 먹고 바로 갈 건데요. 아무래도 미안 감이 찜이신가 본데요. 아이고. 오늘은 나도 바깥 일이 아니고 집안일 때문에. 혹시 우리 김서방 여기 안 왔어? 아니요. 아니요.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. 오겠지 뭐. 오, 왔네. 네, 어서오세요. 아유, 오랜만에 땀 뺐다. 아무도 없나 본데요? 엄마! 아빠! 아니, 그새 또 어디들 나갔어? 시장에 저녁 때 다녀오실 거죠? 그래. 한숨 쉬었다 가자. 응? 네. 응. 전 어머님한테 전화 좀 드리고요. 그래, 일단. 네. 수건도 널고. 여보세요? 예, 어머님 저예요. 지혜구나. 별일 없지? 네. 재민이가 화가 많이 났더라.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. 그게 말이다. 저 아무래도 며칠 냉각기를 갖는 게 좋겠어. 잘 됐네요. 저 내일까지 여기 있을 건데요. 예, 내일이 아빠 생신이거든요. 그래서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지혜, 어떤 행동이 가장 기분이 나빴어? 난 김서방을 나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. 그래야 지혜가 그걸 개선할 수 있지. 안 그래? 네. 저보고 속 좁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. 우리 그런 수식어는 하지 말자. 뭐 속 좁다는 둥 못됐다는 둥 그런 말은 빼버리고 저 알짜배기만 얘기하자. 지혜, 뭐가 제일 기분이 나빴어? 바디랭귀죠. 아니 그 오방된지 뭔지 그 친구를 만나더니 저랑 저희 엄마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이파이브에 그냥 가슴팍을 주소를 푹푹 치질 않나 어깨를 푹푹 때리고 지금까지 제가 저를 그렇게 반겨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식당에 들어가서 고기 다 구워 먹을 때까지 그렇게 밖에서 떠들고 있었어요. 호프집에 갔을 때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웃고 떠들고. 오방대랑 같이 온 친구한테도 지혜가 그랬어? 아니요. 그건 아니지만요. 아무튼 제 얘기가 이상하세요? 아, 내가 김서방이라도 기분 나빴을 거야. 근데 같이 온 친구한테는 안 그러고 오방대한테만 그랬다니까 그게 지혜 습관은 아닌 것 같다. 아, 차라리 습관이면 기분이 덜 나쁘죠. 아니 특별한 사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걔네들 특별해. 네? 우리 지혜하고 오방대는 아주 특별한 사이야. 남자, 여자 그런 성별을 초월한 아주 특별한 관계. 우리 지혜는 오방대를 남자로 생각 안 해.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. 이성을 초월한 친구라고. 아니, 남자, 여자가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?
아, 왜 없어? 나도 술 친구는 대부분 다 남잔데. 암튼 그러니까 기분 풀어. 내가 저 지혜한테도 주의를 줄 테니까. 네. 잠시만요. 여보세요? 내일이 네 장인어른 생신이란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내일까지 거기 있겠다고 전화가 왔구나. 네, 알았어요. 네. 저 내일이 장인어른 생신이세요? 어머나. 아,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그랬었구나. 뭘요? 어떡하지? 나 내일 아침 일찍 지방에 가야 되는데. 여보세요? 언니. 지혜니? 웬일이야? 바빠? 아니, 특별히 바쁜 건 없어. 왜? 우리 집에 오라고. 저녁 먹으라고. 형부하고 같이 와. 진짜야. 정식 초대. 무슨 날인데? 그래? 그래, 알았어. 재밌어요? 뭐해? 달콤한 일요일 휴식 시간 방에서 미안한데요. 내리 이모부 생신이래요. 그래? 그래서 정식으로 초대한대요. 아니, 내일이라며? 전야제래요. 웬 전야제? 내일 아침 일찍 이모가 지방 강연 가신대요. 그래서 오늘 그냥 모이나 봐요. 아니, 나도 가야 돼? 싫어요? 아니, 싫다기보다는... 진수 도련님 그림도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난 갈 거예요.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오시겠지? 물론이죠. 여러 사람 모인 데서라면 장모님 눈길이 좀 부드러워질까? 난 진국 씨가 이렇게 겁쟁이인 줄은 몰랐어요. 나 겁쟁이야. 갈 거죠? 아버님께 내가 말씀드릴게요. 아줌마한테 저녁 식사 부탁도 하고요. 그래? 근데 선물은 뭘로 사갈까? 선물을 사는 것보다도요, 우리가 그림을 한 점 사면 어때요? 이모부 그림이요. 그럼 이모부도 아마 그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. 선물은 다른 사람도 사올 거고요. 그래. 저녁 먹고 조금만 놀다 올게요, 아버님. 아니야. 너무 서둘지 말고 천천히 놀다 와. 네. 진수야, 떼쓰지 말고 아버지랑 같이 종이접기도 하고 좀 즐겁게 해드려, 알았지? 다녀올게요. 저 집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갔다 와라. 네. 아빠, 종이접기 하자요. 그렇구나요? 오빠, 이제 그만 들어가 쉬세요. 왜, 지금 가려고? 네. 너무 늦지 않았니?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. 그래야지 진수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. 저 열쇠는 있으니까. 알았다. 직접 운전해 가실 겁니까? 네.